이제 10월 중순으로 돌아가죠. 이제 원전 벌들이 올해 너무 약해서 저도 지금 보충벌을 구입해 왔는데요. 벌침용벌로 다 판매하고 벌이 모자라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벌들이 올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를 우선 시켜놓고 두매 뒤로 격리판 뒤로 빼서 축소시켜놓고 월동 사양을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요. 이 비닐 사양을 하면 벌들이 밥통에 빠져 죽는 일이 없고 이렇게 위에 이것이 보온 작용도 해요. 그리고 벌들은 이제 11월 달까지는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산란도 그치도록 저는 이렇게 여왕을 일단 며칠 가둡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가둬서 꼬리가 완전히 산란력이 이제 사라지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걸 벌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겨울을 완전히 나고 내년 4월 달까지 먹이를 보충하려면 사양을 많이 해서 여왕벌이 스스로 산란을 그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벌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산란 그치고 밥도 적당량 주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밥으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사양을 하고 여왕을 가뒀습니다. 지금은 이제 춥게 해줘야 돼요. 추워서 얘들이 스스로 겨울을 예감할 수 있도록 춥게 해주고 춥게 이 막만 해줍니다. 이 프로폴리스 막만 해주면 애들이 추위를 느끼고 활동을 덜 해요. 활동을 덜 하면 확실하게 벌들이 좀더 오래 살수 있어요. 미리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활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치르풀벌통이라서 더군다나 너무 보온이 잘 돼서 일부러 썰렁하게 해주는 거예요.